요즘 방산주 급등이 돋보입니다.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내일까지요, 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는데요. 이 군사 협력 외에 방산 협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. 루마니아는 뭐 전차, 자주포, 장갑차, 방공 미사일 등을 구매할 계획인데, 국내 기업들의 그 주요 무기 체계가 수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.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한 820대에 대해서 추가 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방산주는 수출주입니다. 근데 안타깝지만 전 세계에서 울리는 포성이 방산주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. 52주 신고가를 최근 경신한 LIG 넥스원이 방산주 대표 주자로 안정적인 중장기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. 삼성증권이요, LIG 넥스원에 대해서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그리고 고스토 로보틱스를 인수했잖아요. 그 인수를 통해서 방산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